충격적입니다. 동현! 예! 와! 와! 우리 리더 충격적인데요? 근데 동현군 1등입니다. 네, 아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수결이 나온 보이프렌드의 얼굴. 관리직 동현. 보이프렌드의 대표 비주얼로 선정.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약간 좀 충격적이고 좀 어리둥절한데 좀 제가 피부가 하얗고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또 뽑아주지 않았나. 네. 피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심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동현군 뽑은 사람 혹시 불쌍해서 뽑아주진 않았는지. 영민이? 쌍둥이 친구들. 네. 쌍둥이 뽑았고 그다음에 왜 뽑았는지 이유를 알고 뽑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저는 이유. 리더 형이라서 뽑았습니다. 리더 형! 리더 형! 강민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저는 잘생긴 걸 인정할 수 없다는 TV 사람은 없었어요. 민우군은? 정현이 형이 평소에도 이렇게 안 꾸몄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멋있으세요. 메이크업을 안 해도? 네. 나도 괜찮다. 나도. 현상... 자, 현상이는 메이크업 안 하면 어때요? 근데 진짜 저 피부 진짜 조용히 남한테 물어봤잖니. 가끔 못 알아봐요. 자식이! 자식이!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던 쌍둥이가 지금 꼴등 아니면 5등입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꼴등을 피해가야 할 텐데. 아니, 저는 이렇게 된 김에 꼴등하고 싶어요. 5등같이 애매한 숫자는 좀 싫고. 지금 반항하는 건가요? 전 차라리 5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꼴등이 좀 그래도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자, 과연 영민일지 황민일지 꼴등은? 꼴등. 영광의 꼴등. 빵패 주인공 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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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의 음모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의 그 밀담이 오고 간 거죠. 회사에서 쌍둥이 중에서도 영민이를 더 밀었어요. 진짜예요. 사장님이요? 그저 웃지요. 이제부터 밀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지금 안 좋은 반응이 있어요.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잘난 맛에 말을 막 하다가 괘씸해서 그럴 것 같았어. 야, 우리 무슨 탈락하는 것 같다. 오디션 프로그램 맞지? 이제 가라. 빨리 울어. 빨리 울어. 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네가 그래서 꼴등이야. 응? 그냥 뭐라. 넌 뭐가 잘났어?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팀의 이제 비주얼 담당은 네. 무조건 동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영민은 우리 팀에서 저 정도 얼굴은 꼴등입니다. 네. 겸손한 얼굴. 어떻게 꼴등이 하겠네. 꼴등 얼굴. 꼴등. 야, 꼴등 얼굴. 네. 이런. 자, 이렇게 해서 보이프렌드 비주얼 킹을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네.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멤버는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중 대중성이 뛰어난 멤버는 누구일지? 나. 얼굴만 보면 안 돼. 자,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인지도 한번 인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요? 또 어딜 나가요? 거기를 가면 기운을 팍팍 받을 거예요. 또 기운을?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곳!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자, 다 같이 출발! 출발! 여기로! 하나, 둘, 셋! 자, 됐어!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곳, 보이프렌드의 마음을 미친 듯이 흔들어 놓은 것이 설마? 보이프렌드 포테나 프로젝트 원더볼! 네, 지금 이곳은 말이죠. 서울 그 여대 앞이에요. 여대 앞에. 자, 바로 우리 인지도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섯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의 마음을 훔치러 여대 앞에 떴다. 마침 시험 기간을 맞아 분주한 여대 앞. 뭉쳐있을 땐 연예인 같아도 하나씩 놓고 보면 절대 연예인 티 안 나는 상쭈구리들. 과연 누나들은 보이프렌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마이 갓. 자, 지금까지는 우리 팀별로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개인전입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근데 안 돼요. 왜요? 기대된다, 이거 진짜 안 돼요. 나 좀 불안한데. 나도 불안해. 근데 솔직히, 진짜. 야, 의상은 네가 제일 화려해. 야, 일어나봐. 야, 일반 사람 중에 누가 이러고 다니냐? 망사에다가 막 노란 바지. 야, 이 바지는 골프 산 바지고.
야 솔직히 너 머리 색깔에다가 막 여기 흰색에 막 검은색 검은색 반지에 눈길이 가요. 어쨌든 유리하네. 아싸! 나 연예인이요 이거잖아요. 아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다들 연예인 티가 나요. 아 진짜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연예인 같은데 뭔가 연예인 같은데 나 누군지 몰라 사인 못 받겠어 이러면 안 되니까 본인 자신을 강하게 어필해야 돼.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연예인스럽게 그런 아우라를 풍기면서. 야. 오케이? 네. 어렵다 어려워. 아 어렵지 않아. 너는 어렵지 않다니까. 어 오늘 각 좀 잡아봐야겠다. 야 그럼 코에 메이크업 힘 좀 줬는데? 잠깐만. 야, 다른 데는 다 하얀데 여기만 황토색인데? 잠깐만. 지금 메이크업 신경 썼어 네, 오늘. 쉐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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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딩.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네. 네. 자 민우! 거리를 나간 보이프렌드 멤버들 본부에서 MC 변기수와 다른 멤버들이 지시하는 지령을 무전기로 접수 명령에 따라 인지도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사인을 가장 많이 받은 멤버가 보이프렌드의 인지도 담당으로 선정 단, 멤버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 말없이 사진만 찍는 경우 모두 무효 누나들 심장에 콕 박힌 보이프렌드 인지도 담당의 주인공은 누구? 데뷔 17년차 배우의 관록을 보여주마 선글라스 없이 슈퍼도 안 나가는 막내 민우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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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야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미션이야 야 마이크를 왜 떨어뜨려 일부러 아, 너무 시끄러워 귀가 너무 아파요 아! 절대 못 알아봐 자 지금 주먹밥 지역까지 무사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500원짜리 김치 김치볶음이요? 아 네, 네 김치볶음 주먹밥 하나 주세요 네, 포장으로 드릴까요? 네, 들고 가면서 네. 먹을 원래는 사실 문 열면서 어머! 이래야 되거든요 아, 민우 초라하다 아, 민우야 아, 우리 민우 너무 초라하다 아니, 아무도 안 쳐다봐, 너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도 아, 민우가 진짜 큰일 났다 누구 온다 자,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민우가 자체적으로 에이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내보낸 거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민우야, 선글라스 벗고 먹어. 왜 이걸 벗어야지 보이지, 나가. 뭐 달아보죠? 나도 똑같죠? 아니에요, 이제 딱 이제 신호가 올 거예요. 얼굴을 가려서 안 보였던 거야. 야, 놀러 나온 초등학생 같다. 야, 야, 차 조심해, 차. 자. 눈을 마주쳐 이제 마주치는 사람마다 세팅해 아니 그걸로 뭐 하는 거야 왜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연인 사이 끈소가 저기 왜 거기 죄송합니다 하면서 진짜? 기가 발자 막 누구세요? 민우 우리 외국 사람인데 대박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야 돼 사진 무슨 방송 저 아세요? 몰라요 아 몰라요 저 아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진 찍으셨는데? 아, 말을 하면 안 돼? 사진 찍으셨어요. 말을 하면 안 되지. 너랑 나랑은 여기. 그러니까 너는. 아는 무슨 장난이야. 뭘 손가락을 왜 동그라미를 해? 어디가, 어디가? 야, 야 어디가? 어디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생이 어떻게 해주길래. 왜 그러시니에요? 아, 짱이다. 연예인은 커녕. 연예인은 커녕. 정신 나간 놈들인데, 아주. 자, 이제 사람들한테 길 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요. 혹시 저 연세대학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요? 저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민우 군, 잘 들어요. 지금 다시 그분들한테 뛰어가서. 네. 저기 아가씨 마음으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그럼요. 누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예요? 누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예요? 아! 아! 저 멘붕 왔어요, 멘붕! 이상한 사람! 아, 죄송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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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뭐, 반응도 없어! 어디예요?
민우야. 네. 민우야, 그거 다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들어와. 알겠어요. 아, 다들 드라마를 많이 안 보시나 봐요. 이게 어린이 드라마니까 저는 초등학교 가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야! 수고했어. 야. 아, 민우 왜 이렇게 일부러 죽지? 민우야. 아니, 괜찮아.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 민우야. 네. 괜찮아. 일로 와. 어, 민우 눈물이 글썽하는데 지금. 왜 울어? 민우야. 아니, 연기하지 마. 연기자 출신이야, 틀리구만. 민우야, 괜찮아. 네. 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 그죠? 어. 어,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가수 같은데 하면서. 그쵸. 근데 아까 그 반응이 어땠어요? 유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어, 길이 어디예요? 맞아. 아, 그냥 되게 이상한 막 변태 보듯이 막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이 정도면은 현성이 형 긴가민가도 안 할 거예요, 라는 사람. 현성이는 그냥 야. 나가면 솔직히 아, 몰라.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호객꾼으로 알죠. 자, 그러면 영민이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보이프렌드의 첫 번째 사인은 나올 수 있을지. 아, 영민 떨리네요. 출발! 예? 출발! 보이프렌드의 대표 얼굴에서 자부했던 소년의 서력전. 진짜 실세 멤버가 누구인지 보여주마. 영민. 자, 그러면 편안하게 그 주먹밥집에 가서 네. 김치볶음 주먹밥을 사 먹어. 맛있겠다. 고고고. 보안부전은 정상방송의 서명운동이기도 합니다. 야, 오, 연예인 같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치볶음 종합과 안녕하세요. 네. 팀장이세요? 예, 그러세요. 네, 처음 오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너네 노래에 네. 너희 노래에 그냥 흥얼거려. 내가 대줄게 나 뭔 노래야? 저 우리 노래야? 니네 노래니? 아, 왜 이런 것도 됐었어? 난 그때 맞춰. 어우, 귀 높겠다. 꿀. 꼭 그런 사람 돼줄게.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편안하게 네. 어, 먹어. 네. 이국적이 뭐지, 얘가 나오니까? 근데 왜 아무도 네, 안 쳐다보지? 어, 이분 한번, 이분. 어? 잠깐만. 아, 아니다. 나... 저 잡지 할아버지 있지? 네. 어, 그 할아버지한테 저 더운데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아,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저 더운데 부채 지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응? 부채 지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부채 지정? 때리시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부채질? 부채질이 원하주잖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이분들 알아보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오른쪽에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민아, 자연스럽게 앞에 네. 체크무늬 셔츠 입은 여자분 있죠? 가서 혹시 저 아세요라고 여쭤봐요. 이거 반칙이죠, 솔직히. 아, 진짜 음악했다. 근데 여기서 못 알아. 야, 모르면 대박. 더 창피한 거야. 모르면 대박이야. 죄송한데요, 혹시 저 아세요? 네,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가수분 어? 아니에요? 네. 어, 본 것 같아요. 어? 박수 있어. 사인해드릴까요, 혜연? 사인해드릴까요? 다리색 없는데? 어, 나, 여기? 요즘 씁쓸하더라고요. 사람도 많은데. 야, 이게 바로 그 엎드려 절 받기.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없었는데. 혹시 제가 누구게요? 누군지는 아세요? 네, 누군지는 아세요? 라고 여쭤볼래? 혹시 저희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아니, 노래, 어, 아는데. 이름 들어? 간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